안녕하세요. 멘토 지멘스 비즈니스의 박지훈 차장입니다. 6월 10일 진행될 첫 번째 캘리버 웨비나에서는 캘리버 DRC 가이드라인을 통한 성능 향상이라는 주제를 다룰 텐데요. 현재 파운드리에서는 2나노, 3나노 공정을 개발 중에 있으며 7나노, 5나노 공정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단계에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세스 노드가 점점 작아짐에 따라서 DRC의 인풋 지오메트리 카운트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런타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실제 테이프아웃 일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130나노 기준으로 DRC의 개수가 평균 1000개 정도였다면 현재 5나노 공정 기준으로는 15배 늘어난 15,000개 이상의 DRC 룰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DRC 체크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단순한 지오메트리 체크만 필요하였지만 현재는 DRC 킷 내에 SLAN 검증을 위한 패턴 매칭, 멀티 패터닝 공정을 위한 DFM DP, MP, 볼테이지 룰 체크를 위한 DFM DV와 같은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어 실제 런타임과 메모리 사용량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캘리버 엔진 향상을 통한 성능 업데이트 소개와 캘리버가 지원하고 있는 여러 DRC 수행 모드 중 하드웨어 리소스,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고 이에 따라 스케일링, 메모리 사용량을 수행된 로그를 통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TAT를 줄이기 위한 캘리버 리콘 모드에 대한 개념과 매시브 스케일링의 장점인 캘리버 하이라키 엔진을 바탕으로 무한한 하드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DRC를 수행하는 모델 및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6월 10일 본 웨비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